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여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에 대한 약속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역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도 그럴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떠나라 하셔서 떠났고 또 가나안 땅에 가라 하셔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어야 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는 길목은 만만치가 않았을 것이고 여의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외부의 침입이 또다시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더 참혹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제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이제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일 수가 있고 또 모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사전에서 청종은 이제 말을 잘 듣고 쫓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여호와의 사자이죠. 이분이 지시하고 제시하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때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종의 반대가 불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이제 부풀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면 갈 수 있겠지, 내일이면 갈 수 있겠지,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광야 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 또 그리고 기다림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가게 하였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겪으면서 이제 살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은 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의미를 잘 몰랐던 어린 자녀들에게 그 꿈이 주어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생활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곧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따르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이 보장되고 주어지지만, 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할 일도 또 쉽게 갈 일도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3일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3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을 보장받는 일이 이제 3일이면 이제 될 수 있는 일이 30년이 이제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다가 보면은 꽈배기처럼 꼬여서 꼬이고 꼬여서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 였다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2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기 전에 24절에서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먼저 말씀하신 까닭을 우리가 보면은 당시 가나안 지역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 만큼 문화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과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러한 이제 신세계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혹시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는 가나안 지역의 문화와 이제 문명이 그들에게는 꿈의 도시, 환상의 도시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런 호기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점차적으로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전 이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타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에게 대해서 경배하지도 말며 절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며 부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절만 안 하면 됐지,
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됐지. 왜 우상을 타파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멸하라고 했을까? 사람의 심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시 애 것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의 본능은 애 것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근본된 뿌리와 씨앗까지도 다 태우고 부수고 잘라버려서 없애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제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사람의 심리는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제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은 올무가 되었고 평생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가시로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올무가 있고 가시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찌르고 있는 가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대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할 때, 또 부수지 못할 때, 타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일 수가 있고 남편일 수가 있고 또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가 있고 내 모든 상황, 여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가나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부숴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또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가나안 땅을 보장해 주십니다. 또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 그만큼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양식과 물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질병과 생육의 번성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과 풍요로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 있는 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복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청종할 때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복을 이제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청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못할 때 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 있는 요소들을 깨달아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가나안의 우상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 나눔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이 되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평탄하고 안정되게 하시며 복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후반기 시작되는 말씀상 공동체 사역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기후 변화와 일본 오염수 방류 및 모로코 대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